안녕하세요, 쿠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섬기며 봉담중앙교회 당회장인 이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시골 농가에 방문했을 때 있었던 간증입니다. 농가 마당 한편에 큰 풍향계가 서 있고 위에 있는 화살촉이 바람 부는 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화살촉에 글씨가 쓰여 있었답니다. 그 글씨 내용을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용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농부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해서 써붙인 건 아니지요? 그랬더니 농부 주인께서 껄껄 웃으며 당연히 아니지요.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다는 의미로 믿고 써붙인 거예요.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좋은 것 주려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좋은 것 주시는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좋은 것이 있고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셔서 좋은 걸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으로 하나님 신하는 걸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신하는 걸 보면 자녀 삼아주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걸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합니다. 마음에 믿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 신해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로 하나님을 신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 인정받아,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좋은 것 주신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장파 있는 배가 스스로 가지 않습니다. 키라고 하는 작은 것으로 배가 움직입니다. 우리 인생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입술을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